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보겠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는요,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건물 등의 사후 관리와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할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여기서 사후 관리는요, 그 감가상각의 의제 기간이 건물하고 구축물은 10년이고 기계장치는 2년입니다. 그래서 취득을 했을 때그 해당되는 신고를 하게 되면 10년간 건물 구축물은 처분하기 전까지 기계장치는 2년간 이와 관련돼 있는 자, 우리가 뒷부분에서 배울 내용으로 말하면 안분 계산하는 감가상각 그 자산의 그 재계산이 다음과 같이 건물 구축물이 10년, 기계는 2년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한 것들 사후 관리를 위해서 해당되는 서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서 학습합니다. 자, 그러면 서식은 상당히 작성하기 쉽기 때문에요. 자, 뒤에 한 문제를 가지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감가상각 취득 관련 자료이다.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에 작성하시오. 자, 이거 작성을 하시면, 조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혜택이. 자, 그 다음에, 재계산에 들어가는 이러한 감가상각 자산은 사후관리상 반드시 취득했다라는 그런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시험에는 자주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작성 방법이 간단합니다. 취득한 거 그냥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날짜 쓰시고, 건물하고 노트북 사온 거 입력해 보겠습니다. 3월 1일자로 먼저 테크노에서 건물 사온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F2 누르고 테크노 상고가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건물 구축물. 자, 그 다음에 1억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월 30일 삼보 컴퓨터에서 노트북 사온 거 기타로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매일매출 전표에 넣으면 자동으로 이 서식에 반영됩니다. 저장하고 나가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조금 더 돼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그 의제 매입세액 부분하고요. 그 다음으로 한게 재활용 폐자원. 그 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이죠. 이 서식 모든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되는 서식에 반영됩니다. 자동으로 해당되는 서식에 반영이 돼요. 반영이 되면 이제 이쪽은 공지율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반영된 거 확인만 하고 저장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두 개의 부분을 좀 설명해 보고, 얘는 자동으로 반영되니까 특별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건 요율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요율을. 얘는 선택하는 게 조금 특이해요. 자, 그래서 잠깐 좀 보여드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의제 쪽 잠깐 볼게요. 1월 3일자로 의제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면세 농산물 등을 사왔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서 받았다 해보죠. 자, 그러면 매입의 면세 이렇게 합니다. 면세,
야채 써볼게요. 이렇게 수량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단가 이렇게 쓰고 싶으면 쓰고, 예. 그다음에 공급처 넣어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전자 받으면 전자란에 하시고, 현금 주고 사왔다 해보죠. 제가 원재료죠 계정 과목이 이 상태에서 적용란에다 마우스로 클릭하고 이겁니다. F2를 눌러요. F2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자, 해당되는 게 의제 맵세 공제 신고서에 가고 싶으면 6번을. 자,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재활용 폐장이라고 해볼게요. 예, 야채가 아니고 그럴 때는 그 밑에 있는 7번을 이렇게 해주면 해당되는 서식에 반영됩니다.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 서식지에 가서 볼게요. 예. 부가세 의제 맵세 공제 신고서. 보십시오. 유빈거 들어온 거 보이죠? 이렇게. 기본값 맨 위에 있는 값으로 자동 들어가는데 여기서 회사 걸로 맞춰서 바꿔주면 돼. 이런 식으로. 상당히 편하지 않으세요? 예.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자동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피입력은 생략하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문제 작성이 그 취지가 예, 이렇게 신고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피입력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버리면 문제 취지가 좀 퇴색돼서 메인 매출 전피입력과 관계되는 전피입력은 생략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무에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